오케이. 자, 아무튼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되게 바쁘고, 뭘 하시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 되게 바빠요. 오늘도 정말 중요한 거라고. 저희 진짜 엄수활동하는 게 아니고 진짜 바빠요. 근데 우리가 오자마자, 미국 도착하자마자 바로 무대에 녹화하고 무대 뒤에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그냥 또 2시간 뒤에 다시 또 헤매가지고 나가서 우리 야외 촬영했지. 무대 촬영하고. 근데 이거 진짜 오랜만이야. 비행기 떨어지자마자 메이크업 맞아. 그 옛날 호주 공연 한번 가가지고 맞아. 그거 이후로 처음이잖아. 몇 년 전 이후로 몰라도 갈 때도 가끔 이런 일 있었어요. 그런가? 옛날에 막 미얀마나 막 이런 데 갈 때도 미국에서 바로 공연하고 맞을 수 있어. 일단 비행기 자체는 너무 오랜만이었어. 오랜만에 즐겁더라. 오랜만에 이 시차가 안 맞는 이게 보니까. 아쉽게 시차 안 맞고 있네. 나 지금 굉장히 졸려요. 나도. 근데 이거 시차 맞게 하면 안 돼요. 한국도 가면. 네, 진짜 한국도 가면 또 안 맞아요. 저는 사실 시차가 너무 잘 맞아요. 나도 지금 시차 너무 잘 맞아요. 시차 적응. 지민이는 거의 그냥 일상이 미국 정도의 시차 아니야? 아, 저는 원래 뉴욕 시간으로 살아요. 아침 막 6시 이럴 때 자니까. 사실 이제 잠자는 시간은 딱 LA가 베스트였던 것 같고. 여기도 나쁘지. 여기는 조금 더 일찍 자버려. 이제 지민 씨 좌우명 있잖아. 좌우명. 그래? 잠은 죽어도 자는 거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지민 씨. 그래요? 잠은 자야죠, 형 그래도. 왜 죽어서 자요? 그 스티브 아웃기. 나도 안 주무시길래. 아. 왜 그런 줄. 나쁘고 먹었어. 아니, 이게 참 그렇네요. 제가 새벽에 인간이 되버려서. 아, 잘 추석 잘 보냈습니까? 그니까요. 이제 추석, 한국은 추석 연휴의 마지막인가요? 마지막 날. 유버스 보니까 마지막 연휴 보내고 계시죠, 이제. 아니, 여러분들, 추석인데, 추석 때 그 달려라 방탄 나와가지고. 아. 우리 무슨, 지금 무슨 편 하고 있죠? 전반 노래방. 그거 나온 거야, 이제. 네. 그걸로 이제 아미분들 많이. 아, 즐겁게 오늘이 3일 중에 마지막 날. 전반 노래방? 그거 공신? 어? 그지 너무 공무원. 맞아, 스포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고무신이 뒷부분에 나왔고, 안 나왔어. 어, 아직 안 나왔어. 아니야, 고무신이. 아, 제가 보충 설명 해드리면, 저희가 검정 고무신을 보여요. 아, 진짜, 예. 그 스포하지 말라고요. 되게 재밌다고. 아, 여기서 그만했으면 됐는데. 안 나온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가 나온 게 그거예요. 아니, 우리 그 앞에 만화 OST 맞추기. 그래. 아, 그래? 그거 한 세 번. 아, 맞다. 아까 보고 있었잖아. 이미 제가 바람기역 부른 것도 나왔습니다. 어? 다 나왔어. 아, 다 나왔어? 노래 부른 거 나왔어요? 바람기역 부르죠. 부른다! 뭐 이런 것만 나왔을 거라 아마. 부른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Get vaccine-related facts on Google. 브로콜리. 여러분, 어떻게 음식은 좀 드셨어요? 맛있는 거 좀 드셨어요? 추석 음식. 야, 추석 얘기 좀 해봐. 추석 이러고 있는데 뭔 추석이야? 우리 추석 때 뭐 하는지. 야, 추석에 우리가 아니, 작년 추석 때 뭐 했냐? 우리 추석에 집에 간 적이 있어? 나 작년 추석에 있어. 나 차례 지냈어. 나 작년에 있어. 작년에도 고향이라서. 나 정말 안 몰라. 너무 작년 추석 때 나 뭐 했지? 작년 우리 쉬었었어. 우리 쉬었어. 여러분은 추석 때 뭐 하시나요? 추석 때 뭐 명절 음식 그냥 옆에서 깨닫깨닫. 보통 옛날에 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추석 있고. 때 사촌들이랑 다 같이 이제 게임방 간 적이 있잖아. 아, 있지. 시골에서. 네. 우리 집은 시내 게임방 가고 그랬지. 진짜 분업화가 잘 있어가지고. 맞아, 우리 모든 이 가족들이 다 뭔가를 하고 있어. 아, 그래? 너무 저희 부모님은 이제 아버지는 이제 그 껍질이랑 막 밤 까고. 껍질, 그치? 우리 어머니 하고 계시면 옆에 나랑 형부터 해결하고 그런 것도 투표하고. 우리는 완전 빨리 끝내자. 이런 차례 공장이구만. 우리는 차례 팩토리. 아, 우리는 제사까지 지냈었거든.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가지고. 우리 전이나 이런 거를 그냥 가게에서 사왔어. 열이 안 되니까. 아니, 내 꿀이네. 그래도 맛있어, 그리고. 나는 추석 때는 딱 이제 TV 앞에서만 있었어요. 그 추석 특집. 아, 난 그. 아, 추석 특집 재밌지. 아니, 그 제사상에 과자 올리잖아요. 왜? 저는 크라운 사운드 같은 거 올렸었어요. 그게 생전에 좋아하셨던 거. 그래? 좋아하셨던 나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언제 그거 저거 빼올까. 우리 집 치킨 올리는데. 치킨 맞아. 치킨 올리는 데도 있지. 우리 그래? 집은 조미구이. 조미는 뭐 이제 좋아하시는 음식? 아, 나 진짜 그 과일 순서나 이런 거 다 외웠었는데 아버지랑. 홍범백석 이런 거? 네, 다 외웠었어요. 뭐 광양하고 생선 머리 두는 그 광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진짜 나는 제사를 해본 적 기억이 없네. 여러분, 장남이라고 아버지가 꼭 네가 나중에 해야 될까 알아야 된다. 그게 약간 좀
뭔가 좀 시간이 지나서 좀 많아진 거고 원래는 되게 간소하게 태기 이왕 막 선생님의 막 그런 거 종가에서 되게 간소해서 한다고 하죠. 네, 겁나 웃겨. 카메라 틀어놓고 신경 안 쓰고 얘기하고 있는 게 너무 웃기다. 제 사실 아니 뭐 사실 딱 그냥 카메라만 틀어놓고 우리 평상시대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 뭐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살아요. 우리 아빠는 우리 아빠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지내지만 그 저한테 그런 저희랑 저희 형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아, 야 석진아 잘해 지내는 거 힘들다. 나 아빠 그렇게 아빠는 잘해 지내줄 필요 없다. 저도 저도 제사 지낼 필요 없다. 아빠 아, 그러더라고. 네, 네. 우리 아빠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나중에. 나 뭐야 싸운다 볼게. 막 알고 고생 시키기 싫다고. 아 근데 명절 되면 이제 친척들이랑 싸우는 일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저희는 뭐 거의 그런 일 없었는데 뭐 되게 잘 비리비리 하다면서요?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냥 그럴 때 조용히 그냥 좀 밖에 좀 몇 분 나가 있다 보면 되지. 그때는 아니, 이제 약간 안방에 이제 추석특집 오세암 그거 보면 아 오세암 이제 오세암 너무 재밌지. 눈물 좀 흘리고 나 홀로 집에 무조건 보고 나는 저를 이번 년 크리스마스 아마 그 연습생 때 그 옆에 저기 흘리네 아닌가? 그때 아닌가? 멤버들이 보여줬는데 나 그거 오세암? 오세암 그거 아마 내가 막 우겨가지고 딱 내가 봤어. 아 너네 거실에서 보고 있어. 걔가 오세암 수석 I love you 아니야 댓글 아 그래? 알라뷰? 아니 우리 그 되게 우리 브라운관 TV 있을 때 있잖아 되게 이 풍조한 TV 있을 때 그 무료 홍보 영화 보고 그거 그때 유나비마 오세암 재밌지. 아니 태영이가 오세암을 그렇게 좋아하잖아. 스님 아 오세암 나 진짜 엄청 우리 첫 숙소 살 때 그때가 이 두꺼운 거 그런가? 어 브라운관 아, 저기 여기서 이제 오세암을 안 본 분들께 좀 스포하자면은 길손이 신이 됩니다. 이제 오세암은 그 다섯 살 아, 아 여기 네트워크 안 되겠네. 정보 그, 아 죄송합니다. 확인 좀 해줄래? 마 네트워크가 좋지 않아가 자꾸 끊기네. 마 은혜 사투리입니까? 응? 나와? 마 은혜 김시호 일사 사투리입니다. 정말 저 방산 김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마 네 방산 김치입니다. 아 맛있다. 그러니까 우리 되고 있는 거. 아 네,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네트워크상 네트워크가 너무 네, 계속 끊기네요. 죄송합니다. 이 방이 좀 그래요 이 방. 네. 근데 아... 이 방밖에 없어가지고 네트워크 뭐 한마디 해? 네트워크 한마디 해. 야 먹수야 전화해? 소신발언 해. 자 네트워크로 자연지 네. 네? 네. 안녕하세요. 트 집 잡으려고요? 와 와 크 너무 날라옵니다. 너무 날라옵니다. 내가 그게 궁금한데 왜 4행시나 3행시 몰라요. 그냥 자기 할 만큼 뜬 것이 그냥 시키는 거예요. 골라야 하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필승. 지민이 죄송해? 죄송합니다. 지민이는 이제 1회 1죄송이죠. 지민이 왜 죄송했는지 저기 카메라에 대고 한번 얘기해보자. 아 저희가 별명 지었어요. 박죄민이라고. 주야민. 쟈맨 쟈맨 아 그렇게 됐어. 아니 근데 말도 안 돼. 그러자 주야만 근데 대충 되게 잘